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수경입니다. 전 은옥입니다. 현지입니다. 네, 블랙 섀도우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연말 파티 후기. 너무 늦지 않았나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8일입니다. 28일. 28일이군요. 네, 후기 네. 및 후기? 아, 후기 네. 어땠나요? 후기 후기 어땠나요가 아니지. 파티가 어땠나요? 파티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파티는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아니요. 그게 원래 선물을 드리려고 만든 파티가 아닌데 네. 반대죠. 파티를 하다 보니까 선물을 드리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코스프레가 그 회원 중 한 분께서 네. 수연 조교님께서 네. 어마어마하게 코스프레 하셨죠. 아. 그쵸.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상을 보셨는데 저 동상은 어디서 구했냐며. 그래서 그분이 코스프레의 기준이 되어버린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대단했죠. 네. 그쵸. 백설공주도 대단했고. 백설공주는 뭐 대단한 백설공주가 대단했던 것보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나. 아, 예. 네. 백설공주. 이게 또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 춤을 계속 추는 사람은 누구니? 네. 아, 저희 어머니도 수연조교 보시고 저 뿔 달린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파티가 또 열리죠. 네. 왜 2년 후냐면 드릴 선물을 모아야 됩니다. 네. 이게 다 저희가 이번 그 선물들은 네. 이제 회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줘도 되냐? 그쵸? 저희가 3년 모은 겁니다. 4년입니다. 4년. 이렇게 네. 횟수로 4년 모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풍족하게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조금 늦어도 조선말과 파티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네. 자리를 뜨셔서 10분도 안 됐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죠. 네,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패스를 합니다. 그분이 네. 이제 당첨 소식을 실시간 방송을 보시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은 내후년 네. 파티에는 집에 안 가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셨겠군. 그런 말도 하시죠. 다른 그죠? 것도 아니고 선생님 네. 작품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그 와인 파티. 네. 와인 파티인지 와인은 그냥 뭔가 한 부분을 차지했을 뿐. 네. 한 거 없죠. 한 게 있나요? 예, 어떤 네. 그 있죠. 그분이 많이.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술이니까 네. 바닥에서 뛰어다니던 고르시던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좀 되게 힘들어 보이시긴 했어요. 그 다음에. 아 다음에. 네. 그럼 우리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술을 좀 피해야 되나요? 그쵸. 아 술을 피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뭐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말아 드실 분은 또 말아 드시고. 아 주종을. 아니 본인 마실 건 본인이 갖고 와라든지. 네. 그 은옥 선생님도 네. 해적 분장. 아 네. 네 하셔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어. 저는 그 해적 분장이 인상이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추리를 하고 오신 맞아요. 분이 있었잖아요. 모 회원님께서 그분의 머리에 총을 대셨대요. 아 제가. 아 그분이 아니고 추리에. 네. 추리. 아 제가 이렇게 소품으로. 네. 아 그리고 저 또. 서아님이 마지막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졌잖아요. 아 그때 진짜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근데 그 전에 영상을 확인하니까 누가 서아님에게 총을 겨눴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가 뭐 해적인가 뭔가. 저 기억도 안 나요. 영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러니까 졌지. 아 제가. 저러니까. 서아씨한테 미안하네요. 앞으로 혹시 해적 분장 하신 분의 총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그러면 떨어지는 건가요? 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전시가 기획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내년, 네. 내년에 내년이죠 네. 아직은 그다음에 내후년 네. 2025년에 파티가 한 번 더 네. 네. 파티는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하기로 근데 했습니다. 근데 이게 23년도 연말 파티 후기인데 네. 수경 선생님이 편집은 어차피 내년에 하셔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최대한 올해 안에
네, 하는 걸로 열심히는 해볼 거긴 한데 네. 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뭐 사장님이시라 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연말 파티는 대성황리에. 네. 근데 영상에 보면 몇 분 안 나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 카메라 뒤쪽이 네. 코스프레 하신 분들 쫙 앉아 계셨고. 아. 네, 그래서 뭐 저도 제 작품을 내놨지만 제 작품도 제가 갖고 싶었는데 막 된 것도 없고.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오늘 그 작품 찾아가셨거든요, 회원님이. 근데 너무 또 해맑게 웃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분이 안 오시길래 호시탐탐 아 안 오시나? 막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니 오늘 이상하게 원래 그 드리려고 했던 작품을 포장을 딱 해놨는데 아 뭔가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작품이지만. 그래서 그걸 딱 가서 봤는데 오늘 마침 딱 오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품 한번 봤습니다. 네. 예. 그 작품 가지고 가시는데 수경 선생님이 저거 내 건데 또 어떤 그쵸. 또 아, 그건, 어떤 분은 그건 저도 했어요. 저도 또 어떤 분은 안돼 아깝다 안돼 안돼 이제 언제 보나 다시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근데 그분은 막 아 저 당연히 오죠 막 이러면서 아니 사실 결석을 하셔가지고 안 오시는 줄 알고 저희가 노리고 있었다고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막 저라도 그건 가지러 와야죠. 네. 가지러 와야죠. 그래서 올해 연말 파티는 하여튼간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즐겁게 잘 끝났고 다음에 또 할 때는 코스프레가 너무 생각보다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내년 코스프레 특별상을 제정을 할 겁니다. 제정을 해서 선생님들 작품 뭐 추첨은 또 추첨대로 하지만 거기다 제가 조금 더 크게 올릴 거예요. 항상 이제 뭐 선물 항상 올리시니까 네. 계속 아 이러면은 저는 뭐 사실 재정 따윈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올릴 겁니다. 올려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일단 코스프레 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추첨을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투표? 투표. 아, 투표. 아, 투표 추첨이 추첨. 아니고. 아니고 투표. 투표. 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은 분에게는 하여튼 선생님 작품 플러스 응가 드릴 생각입니다. 네. 사실 스텝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나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코스프레는 저는 사실 내후년 코스프레도 정했어요. 저는 뭐 할지. 별 관심 없고요. 뭐 어차피 춤추고 있을 거니까. 그죠? 탈춤? 탈춤이요. 그래서 내후년에 25년도는 또 더욱더 즐겁게 올해만큼 또 여러분들이 뭐 즐기는 것보다는 선물 받으러 오시라는 거죠. 아유 뭐 선물 받으러 오시겠어요 설마.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선물 받고. 네. 그건 뭐 농담이었고요. 그런 뭐,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렇게서라도 좀 스트레스 확 풀고 우와 소리도 좀 질러보고 또 술 마시고 바닥도 좀 기어보고 저희 바닥 청소 그때 하지 말자고요. 뭐 몇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 바닥에서. 그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더니 누워계시고 저는 그 선생님 저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정신 있을 때 빨리 가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가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는 수경아 씨. 네. 네. 다음에는 술 없애버리든지 아예 그냥 다 만취시켜버리고. 둘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뭐 던짐은 펴진 2초 텐트 이런 것도 좀 몇 개 갖다 놓고 니들은 자라 우린 간다. 열기 장난 아니에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새로운 특강들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네. 새로운 특강. 그래서 3개 그건 뭐 이미 오픈이 됐고 그 3개를 제외한 4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4개가 더 있습니다. 네, 특강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도 이게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획이 다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제목이라도 알려드릴까? 제목. 제목. 네, 제목은 일단 세트로 묶이는 게 뭐가 있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세트로 묶이는 게 3개. 짧은 특강으로 3개가 한 세트로 묶이는데 그 첫 번째가
트랙션. 네, 트랙션입니다. 트랙션.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레스팅. 레스팅.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프로즌. 아, 발음. 프로즌. 프로즌. 저기 우리 메다나 언니 노래 중에도 프로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프로즌. 그렇게 세 가지의 짧은 특강들을 원 세트로. 네. 네. 그래서 묶어서 이번 세트의 특징은 여태까지의 특징은 갈래를 세분화시키는 거로 간데 이번 특강은 세분화보다는 짧은 특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너지 효과를 더 조금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네, 다른 특강들과 시너지를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기획을 해서 조금 뭔가 발전성 있게 더 가져가실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개는 다 나왔죠. 네, 세 개는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진상입니다. 진상. 진상. 그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상. 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상. 진상을 네. 그죠. 그래서 진상. 네 가지, 다섯 개까지. 이제 그 중에. 저는 여태까지 특강을 가장 기획하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게 3개예요, 3개. 네. 그래서 제가 3개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첫 번째로 좀 염두를 뒀던 게 자, 이런 교육이 어디에 있을까?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외국도 그렇고. 자, 기초적인 거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한 교육 시스템 수업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는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하실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접할 수 있는 교육 자체가 없는 지금 특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여러분들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취지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세 개의 기획 의도는 뭐냐면 그때 수경 선생님이 벌써 얘기하셨는데 새끼는 당신의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기획 큰 틀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모르니까. 지금은 모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네. 아 그렇군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지? 약간 이런 그래서 네. 기획 안에 그럼 OT를 차려야 알아도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OT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태까지 화실에 대한 특강을 전부 기획을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꼽아봐 그러면 저는 세 개 꼽습니다. 네, 세 개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세요. 네, 그리고 네. 수경 화실을 저는 사실 수경 화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수경 화실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학생 여러분들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랙섀도우 강추 특강입니다. 세 개. 네, 추천 특강. 제가 너무 고심해서 만든 특강이고 또 이렇게 하면 뭐야 저 영업하러 나왔네 이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세 개를 접하시다 보면 자신이 보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옛날부터 사실 제가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 형태를 꼭 가져야 하는가? 네.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뭐 뭔가 범위가 없으면 못하니까. 네. 또 대상이 또 그죠? 있어야. 근데 그걸 네.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기획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는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거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세 개. 제가 만들었고 혼자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되게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뭐 특강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기보다 아, 세 개 들어야 돼. 막 약간 이렇게 하시고 계셔서 일단은 좀 창의적인 것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색으로부터 접근한다고 하니까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세 개 수업이 있을 땐 그럼 저도 와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토론을 하는 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고 싶나 쓰고 있나 그다음에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나 그런 거 그런 것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만있어봐. 이렇게 뒤로 앉아야 얼굴이 작게 보이죠? 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다 뒤로. 아니 수경 선생님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날짜가 이제 내년 1월 1일 되려면 얼마 안 남았죠? 예. 얼마 남았죠? 오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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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늘까지 4일? 예. 그럼 하여튼 저의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이라 아직 안 멀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수경아 씨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지금 아니면 발굴을 언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이니까 지금 저희 학원 말고 뭐 다른 거라도 내년에는 꼭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시작? 아니, 네, 시작이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네. 집을 나서는 겁니다. 맞아요. 네. 원래 제 방과 현관이 가장 먼 겁니다. 밖에 나가면 하게 돼 있거든요. 운동도 그런 거 같아요. 운동도 네. 집에서 한다? 아,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현관 앞에 나가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러면 어차피 움직이고 계실 거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취미, 활동인가 뭐 여러 가지.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겁나 즐겁다. 나를 찾지 마시고요. 나를 찾을 수 있는 바운다리? 네. 바운다리부터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담배를 끊는다? 뭐 나는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 중에 가장 할 수 있는 건 운동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난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어. 일단 전화부터 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걸 안 하시면 내후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그죠? 그래서 뭐 이루고 싶은 소원 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내년이 되셨으면 하네요. 네. 그죠? 어차피 수경 선생님께서 편집을 올해 안에 안 끝내실 거라 내년 인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빠르게 해야죠. 검은 라디오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럼 검은 라디오는 올해 안에 못하면 내년 신년회로 네.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뭐 연말 파티도 잘 끝났고 척키도 여기 있고 아 척키 척키라고 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 손오공이지 척키. 아 저 손오공. 현지 씨는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 걸 너무 잘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번 게 본인은 그걸 빌릴 때 네. 척키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상술의 소금 마케팅. 얼굴이랑. 근데 본인 어차피 뒤집었으면 모르잖아요. 에이. 그가 내 말을 믿어요. 그건 손오공이었어요. 저도 놀라웠던 게 아동복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네. 입고 왔던 거. 그러니까 색감도 너무 아동복. 성인의 반값. 아 진짜? 반값. 아 나도 아동복 입고 싶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네. 선택을 하셨네. 네. 내후년에는 좀 더 어른으로? 네, 어른으로. 아, 네. 네. 하여튼 원래... 내년에는 코스프레가 어떻게 될지 진짜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상. 상이요? 네. 저희가 또 상을 주실 때 선물 줄 때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당첨됐으면 뭐 또 얹고 아 하나 얹었으니까 두 개 더 얹자 이래갖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원래 도박은 그래야 환호가 터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흥분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와 가위바위보하다 울고 네. 막 울기도 아 격해서 웃었군요. 누가 울었어요? 누가 울었어요? 서한님도 약간 울었어요. 져가지고? 가위바위보 할 때 너무 긴장하셨고 아니 심판의 말을 안 듣더라고. 멈춰 그러는데도 막 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이루지 못할 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하실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은 24년도 좋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은홍님은 활동 또 여전히 많이 하시죠. 요즘에 새 코너 하나 생겼죠? 네. 잠깐 김은옥입니다. 코너 있습니다. 교양미술사도 있고 잠깐 김은옥입니다도 있고. 네. 두 가지나 있네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씨는 또 뭐 전출 명령 났고.
네. 아, 인사발령. 인사발령. 네. 죄송합니다. 인사발령. 하여튼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세요가 아니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노력하는 24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24년. 네. 네. 저는 블랙섀도우. 그 검은 라디오잖아요. 오늘 하도 갑자기, 어제 하도 갑자기. 검은 라디오도 꼭 돌아오겠습니다. 네. 뭔가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없을까요? 재밌는 주제요? 네. 뭐 내년은 해가 영물의 해죠. 용의 네. 해. 용. 네. 그리고 내년에 영물의 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영물의 해는 뭐가 되게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상충이라고 해서 부딪히는 것도 많고. 예. 네. 그럴 때는 조용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은 라디오 주제를 용으로 하면 되겠네요. 본인 용띠라 이거요? 좋겠다. 용의 띠와 잘 맞는 띠? 아니면 또 용의 띠와? 아 그럼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 개띠가 제일 세요. 띠 중에. 용띠가 아니고 제가 개띠거든요. 네. 근데 띠 중에 제일 센데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1년에 네.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네. 아 1년이 아니다. 해, 우리 띠로 해가 오잖아요. 네. 그 해 중에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해도 개해에 태풍이 가장 많이 옵니다. 모르셨죠? 네. 네. 그게 제가 핸드폰이 저기인데 거기 있는데 28.8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개수가 개해에 제일 많아요. 매해 개해가. 그런 거 그거 재밌는 것도 있죠. 이런 얘기 검은 라디오 주제로 하면 재밌을 것 검은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와 재밌겠다. 네. 네. 뭐 마무리하시죠. 뭐 네. 얘기가. 제가 다 했네요. 네. 2024년 특강과 또 2023년 연말 파티 그 후기로 찾아뵙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시회로 찾아뵐 거고 네, 후년에 또 다시 연말 파티로 찾아뵐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저 또 하나 방송 생각 죄송해요. 방송 네. 죄송할 거 없나? 네. 하지만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특강들이 많잖아요. 아, 이것도 그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특강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뭔가 돌려드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특강에서 기준을 조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 일반 수업 때 그 특강 내용들을 다시 삽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정규 수업에서 네, 정규 수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순서가 있죠. 네. 그 순서 중간에 뭐 투시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다든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특강이라고 해서 가둬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녹여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기초분들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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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주세요. 받고 싶어요. 사장님 좀 주시죠.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을 없어요. 좀, 복을 주시면서 주시는데 왜 죄송합니다. 아, 24년도에도 텄나 보네요. 제가 맨날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아니면 사고 친 건 뭐 사고 그게 무슨 사고인가요? 뭐 차에 들이받쳤는데 뭐 그 사고 좀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우리. 네. 내년에는 과실팔대이. 73? 7대3으로 됐어요. 7대3? 네. 야, 말도 안 된다. 내가 봐도. 와! 아, 깜빡이 안 켰다는데 깜빡이 켰어. 네네네. 수경 선생님이 뒤에 받쳤는데 네. 수경 선생님이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깜빡이. 여러분, 깜빡이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운전만 하세요. 그 전에 좋은 일에 흥분했다가 사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어쨌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블랙섀도우였습니다. 이수경이었습니다. 은옥이었습니다. 현지였습니다. 안녕. 아, 해야 돼요?